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사도의 역할, 또 선지자의 역할, 목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들 다투거나 좋은 직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성숙해지라는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의 시간, 해결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역할의 효율성, 이것은 역할이란 말은 소명에 대한 인격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소명에 대한 인격의 분량. 소명이 없으면 인격이 없어집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귀에 닿는 대로, 그냥 지금 현시되는 이유만 되면 그냥 주의 종이 수용해 주니까요. 그렇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보고 대인관계에 보는 거 보면 저나 우리 사모님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게 말하는 것이 복이라는데 굳이 그거를 끄집어내서, 여러분 주의 종의 역할은 뭡니까? 악한 영을 사랑으로 내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신앙이 어리고 목회가 연약했을 때는 두통이 터져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죽하면 그럴까 생각하고 이해할 때 성령님께서 그분을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명에 대한, 소명이 뭡니까? 너 이 교회에 불렀다. 이 교회에 불렀는데 응답만 받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역할을 못해요. 역할을. 역할이 없는 사람들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 보상을. 네? 아버지의 역할을 아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축복이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명에 대한 인격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동물적으로 갔다가 사람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간교하다고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동물이에요. 저게 동물이지 사람이야.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이에요. 네? 네. 여러분 사람과 성도는 다릅니다.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성도는 하늘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추구할 때 고난을 이겨요. 목을 베는 고통과 톱으로 잘림을 당하는 고통과 시부에서 11장이 그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이긴다. 할렐루야. 고통을 이길 때 역할 노릇을 합니다. 어? 소명,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결정할 때까지 그냥 순종해야 돼요. 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오다 가다가 다 얽혀요. 어? 자, 역할이라는 말은 로타라고 합니다. 로타. 로타. 동그라운 성품으로 바퀴를 돌리다. 동그라운 성품으로 바퀴를 돌리다. 여러분, 성품이 동그랗지 않고 뭐냐면 다 부딪혀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그 사람은 그래서 싫고, 조녀는 저래서 싫고, 그녀는 그래서 싫고, 저놈은 저래서 싫고. 그럼 누구 갖고 목회해요? 에베소 교회가 그거예요. 다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제 5장에 가면 부부싸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여자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주니까 막 살아요. 그죠? 여러분 역할 분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응?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자유다. 여러분 자유는 복음으로 구속된 것이 참 자유입니다. 복음으로 구속을 당해야지 복음 바깥으로 나가는 걸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바깥으로 나오면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 바깥에 대한 이유예요. 이거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예배를 잘 드리라고 했습니까? 직분을 감당하라고 했습니까? 사역자반 예배를 나오라고 했습니까? 이미 여러분 타락하신 분들은 잡아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다는데, 시간이 없다는데, 그 피곤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최종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인격의 성숙을 은혜라고 그래요. 도저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단계에 왔는데 인격이 성숙되고 은혜 받으니까 순종이 돼요. 순종이. 에? 여러분, 인격이 성숙이 안 되면 오직 이유예요, 이유. 이유를 대는데 그거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그거? 그러지요. 참, 목회학에서 배우면요. 이유 대는 거 그냥 다 수용해 주라고 그래요. 에? 정말로 참다운 목회라면 12명밖에 못 해요. 제가 목회가 미숙했을 때 자매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혼한대. 날마다 얻어맞고 산대. 그러니 순수하고 참된 에? 복사가 그래도 결혼해갖고 뒤지게 얻어맞고 이혼하고 빨리 그렇게 해서 내쫓음을 당해라. 이렇게 보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매야 생각 좀 해봐. 응? 근데 연애에 불붙으면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어저께 무슨 연속극에서 그러더라고. 엄마 그때 좀 말려주지. 얘이 줄이려나 그러더라고. 엄마. 배 죽이려나 이 소리예요. 그때 네가 뗐으면 눈 빠지고 도망갔을 거다. 응? 여러분, 죄에 불붙었을 때, 고집에 불붙었을 때 뗄 수가 있어요? 미움에 불붙었을 때 살인죄라고도 그냥 미워해요. 내가 망하는지도 지금 몰라요. 응? 그게 여러분, 동그라운 성품은 바퀴를 달아서 위치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는 것이 동그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바퀴를 세모로 달아놔. 네모대로. 어떤 분은 바퀴를 네모로 달아놔. 바퀴는 네모가 돼야 동그라야 돼요? 동그라야 돼요. 예, 목사님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 교회 안 나오자고 불붙었는데 어떻게 들어와? 이미 불붙으면 둘이 하나가 타서 쫙 물어가고 재가 됐는데 붙잡으면 부서지지. 예? 참 안타깝다. 정말로 참목회한 12명밖에 못하는 거고. 예? 예수님이 12명에서 한 명 실패했잖아요. 12명 중에는 분명 그 배신자 한 명이 있어요. 이간질하고 배신. 아니 저런 사람은 되잖아. 두목하면 돼요. 두목하면. 그럼 응답을 줘 하나님이. 예? 그가 주의적이 모를까요? 다 합니다. 다 앱니다. 다 알아요. 어? 네. 주의종을 그냥 40년 연단시키고 80년 연단시켰겠어요? 물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감각으로 눈빛만 봐도 벌써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다 알거든요. 왜요? 역할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박회가 뭡니까 여러분? 박회가 회개입니다. 회개. 바퀴를 꼈냐니까 꼈다는 거예요. 네모 바퀴를. 한 번 잡아당기는데 50년 걸려. 넘어가는데. 여러분 동그란 거는 새끼손가락으로 잡아당겨도 오잖아요. 에? 그 다음에 믿음에는 부력을 줍니다. 물속에서 잡아당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 부력이 은혜입니다. 은혜. 에? 은혜는 관계 회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자매들 은혜를 받았다면 그죠?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자식으로 쳐주는구나. 야, 내가 자다가 어떻게 아빠를 목사님으로 뒀을까? 하늘 권세를 내가 땄네. 그러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죠. 근데, 현실에 여러분 마음 뺏기면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응? 죽어도 모릅니다. 아, 자, 그래서 동그라운 성품의 바퀴로 돌리다. 그 다음에 성격이 원만하다. 네? 그 소리 들었다고 밤에 막 한숨을 쉬고 야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러진 않아요. 아 나를 사랑해 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응? 왜 미래를 보니까 여러분 미래는 현재가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지금입니다. 지금 현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그냥 시계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는 안 바뀌었어요. 네? 인간의 시계는 나의 현재 사고력입니다. 어? 내가 사고력을 안 바뀌면 세월은 그냥 돌아가지만 나는 안 바뀌었어요.
내가 바퀴를 빨리빨리 끼고 축복의 바퀴를 끼고 능력의 바퀴를 끼고 빨리빨리 해결해서 이 바퀴를 이 빨리빨리 달아야만 스피드를 120으로 하고 260으로 내고 어저께 어떤 보니까 260으로 뭐죠? 자동차 경주를 했다더라고요. 그다 걸렸어요. 근데 뭐 신앙의 스피드는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천년을 며칠처럼 하루로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연단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천년을 하루로 약보내준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격이 원만하니까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다 수용하는 거야. 아, 저분은 저래서 그렇지. 저분은 참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안 하면 미치고 환장하지. 미치고 환장하면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 교인이 한 명 줄어들지.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럼 사랑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위로와 소망과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격이 원만하다. 성격이 매끈하다. 성격이 세련되다. 아, 세련됐어요. 세련되다 뭐라고 했죠? 소금에서 이랬다고 했잖아요. 인생의 맛을 잘 맞춰주는 거. 남편 피곤해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맛을 잘 맞춰줍니다. 아내 꾸나꾸나 하면 다 끝난대요. 발 닦으면서도 꾸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앞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각이지지 않다. 이 사람 뭐 각이지고, 저 사람 뭐 각이지고, 저 사람이 비워주고, 이 사람이 비워주면, 나는 역할을 못해요, 역할을. 응? 원하지 않다. 그래서, 순환하다. 막 순환이 되는 거예요. 맡겼던 것이 뚫어지고, 돈이 안 돌았던 것이 들어오고, 교제가 됐던 것이 교제가 되어지고, 용서가 된 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이것이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할, 세례의 역할, 복음의 역할, 사대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지금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역할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그러잖아요. 네? 서로가 성도끼리 교제를 하면 평안이 고통이 떠나지를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효율성 한번 봅니다. 효율성. 효율성은 사명에 대한 사역의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에 대한 사역의 분량. 효율성이 약한 성도들이 약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효율성이 뭐라고 했죠? 사명에 대한 사역의 분량. 하나님이 이 땅에 출생했던 배경이 뭐냐?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 가서 일을 하고 사회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한 거예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사역을. 자, 효율성이라는 말은 에피카크라는 말은 뭐뭐에게 감명을 주다. 어떤 사람에게 감명을 주다. 여러분 감명을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안 열어요? 결제를 해야 안 해요? 나에게 다가와야 한다고 해요? 다가오죠. 다가오죠. 재산이 늘어나 이제 감명을 줬어요. 감명을 주니까 다 나눠줘요. 그거 없다고 그랬지? 큰딸 어디 다녀? 거기 다녀? 내가 좋은 데 소개해 줄게. 남편 어디 나가? 그래요? 정기적이요? 아니요? 내가 넣어줄게. 이 효율성이에요. 왜? 사명에 투철함이 없으니까 사역을 안 해요. 회사 가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크라는 걸 안 주는 거예요. 분리. 고난, 졸도, 또 그 다음에 돌연사, 실패, 그죠? 무력감 이런 걸 분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명에 대한 사역을 하려면 관계성이 없어져요. 어? 내 거 네가 먹고 내 거 내가 하고. 왜요? 요즘에는 타치 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예수님 할아버지라고도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 할아버지는 안 계세요. 아버지는 계셔도. 어? 웃기는 소리 안 웃네. 자, 그래서 여러분 감명을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사장님한테 감명을 주는 거예요. 아 이번에 내가 하청을 하나 맡기려고 그러는데 자네가 가지고 나가게. 할렐루야. 이게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요. 다 내 말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강남이 떨어지면 다 정말 들어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응? 내가 땅 파가지고, 삽으로 땅 파가지고, 50리를 파봐, 10원짜리 하나 나오나? 아, 흙을 파면, 파라는 데 파면 돈을, 품값을 받지만, 파지 말라는 데 파면 벌금 물어요. 재산이 늘어나다, 유가, 증권, 어음. 그죠? 그 다음에, 성공적이다. 성공적. 유능하다. 유능해. 요번에 여러분 바둑두는 그 이세돌 9단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일찍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나는 이제 바둑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전에는 그냥 상금 타고 그 전에 5천만 원 타고 그러니까 꽤큰 돈이잖아요. 그 애들하고 막 짜장면 사고 막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고 보니까 야, 내가 이제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바둑을 좋아했는데, 이제 직업적으로 좋아한 거예요. 응? 여러분, 사역을 직업적으로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직업적으로 좋아하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응? 교회에서 청소하는 걸 이잡기보다도 더 싫어하니 어떻게 청소를 깨끗하게 하겠어? 난 이잡을 때 좋던데, 폭폭 튀겠죠, 이거, 마귀 새끼. 그죠? 이렇게 하면 다섯 마리 남았잖아요. 그리고 성공적이다. 유능하다. 실력 있다. 실력 있어요. 그래서 뭘로 가졌잖아요, 효율성이? 만들어내다. 에크. 이유가 뭐라도 만들어내. 바깥에서 만들어내. 조건이 안 맞는데 만들어내. 에크라는 접도가 있거든요. 고단하고, 난처하고, 재산도 없고, 자금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그 에크 분리전치다. 만들어내다, 이루다, 일으키다, 실행하다. 이런 뜻에서 이제 효율성이라는 것이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할의 효율성, 저도 여러분도 잘 감당하셔서 오늘 재산이 늘어나고 성공적인 유능하신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4절로 갑니다. 4절에 보면 이제 3절을 이해가 돼야 되겠죠?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지 않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 예쁘게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저분하고 나하고 매지 않으면 평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뭐라고 했죠? 에이레네. 고통 바깥으로 벗어나다. 네? 고통 바깥으로 벗어나다. 그러면 서로가 협력하면 내 고통이, 내 고통도 저 사람 고통도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역할의 효율성.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도 나도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 다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응? 사제로 보니까 지체의 삶입니다. 그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지체의 삶. 이거를 우주적 영적 교회라고 그래요. 우주적 영적 교회. 5절에 보니까 신앙도 하나래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은, 5절은 신앙이 하나라는 걸 강조하고, 6절은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통일하셨다. 그죠? 예수님도 믿음도 세례도 다 하나다. 통일하다. 이 말은 디아. 접도죠? 관통하시다. 예수님은 다 우리의 마음과 우주적인 교회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관통했어요. 어려워요.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 맺으려고. 관계 맺으려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려고. 7절에 보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선물은 예배의 보상이 주는 은혜의 응답이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보상이 주는 은혜의 응답. 그래서 예배 때는 이런저런 걸왜 많이 들려주느냐면 준비된 사람을 탁탁탁탁 잡아요. 잡아요. 네? 그래서 나의 이 습관을 미워해요. 네?
나의 습관을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으면 그 습관이 나가지를 않아요. 어? 그거를 옹호하면 나는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살아요. 10년이 지나도. 왜요?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응답이 보여요. 늘 교회 2편, 집, 2편, 저편, 진, 4편에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90cm로 응답을 주셨다고 하루길 가는 거. 네? 그 교회에 오면 여러분 만나가 봅니까? 설교 듣는 거잖아요. 네? 주의 쪽에 관심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흔하니까 그게 관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너무 흔하니까. 네? 그래서 선물? 선물이란 말은 도래야. 신들의 하사품. 재물을 넣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신들의 하사품이 뭐겠어요? 은혜 받는 거죠. 은혜는 뭐죠? 도전할 근거. 아, 그죠? 도전할 근거. 여러분 도전자가 그냥 슬슬 합니까?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게 연습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도전자는 여러분 늘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아? 신들이 하사했는데 은혜에다가 재물을 넣어줬어요. 그 은혜 안에는 처방이 있습니다. 도전할 근거가 있습니다. 나만 이생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순종하면 된다는데 왜 이 죽으면 썩어질 몸, 태워질 몸 내가 이 순종을 안 할까? 네? 그럼 내가 미워져요? 내가 아주 기해져요? 미워지죠. 참 부지런해봐라. 은혜 받으면 예뻐지고 은혜 받으면 가벼워지고 은혜 받으면 살 빠지고 은혜 받으면 교통이 되어진다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물이란 이것은 도리아라는 말은 도론이라는 어머니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보면 딸 아들 다 성품 파악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배의 보상이 주는 은혜의 응답.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네? 30분 다른 생각하면 후딱 지나가요. 계속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나마. 어? 그다지 저 회사가, 그때 썼는데, 그때 은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조금 늦게 받으시는 분들 또 있어요. 어?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에, 그죠, 분량이라고 해요, 분량. 분량으로 선물에 분량된 은혜를 주는데, 분량이라는 말은 인격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멘. 인격이 맨날 짜증나 있고, 막 슬퍼 있고. 슬쩍 그대면 눈물이 막 다섯 마리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줘? 저 있잖아,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로 가라. 어? 아, 분량이라는 말은 인격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동물에 가까운 것을 기질이라고 그러고. 그죠? 성품에 가까운 것을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성품이라는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 신앙인은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돈이 없어도 초월합니다. 요구를 더 먹어도 초월합니다. 고난받아도 초월합니다. 핍박받아도 초월합니다. 초월하지 못하는 걸 기질이라고 그래요. 지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 그건 기질이에요. 기질을 가지고 장로님 받으면 참 힘들어요. 당회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목사가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이랑 얼마나 추라이를 했겠어요? 그러면 예, 명령만 내려주세요. 저희들이 재직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집에 가서 막 분석해보고 그거 분석하지 말고 자기 인격이랑 분석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분량이라는 말이 인격에 대한 보상이에요. 인격이 없으면 고난 참 많이 받아요. 고난 모세 같은 분도 인격이 있는데도 고난 엄청 받았는데 에? 자 메트론이라고 합니다. 분량은 메트론 고전 헬라어 평가받다, 판단하다. 평가해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로 은사를 주신다고. 여기서 은혜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너 그렇게 권고해도 이렇게 나와서 아무 일 없듯이 너희 목사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미소 말고 은혜 받는 미소 살짝 던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간이 부었던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고 간염이 고쳐지고 암덩어리가 무너지고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인격이 오는 거예요. 인격이 네? 꼬챙이 같은 인격은 치유가 안 돼요. 어? 이유가 많거든요. 이유가
하나님 이유가 없으면 응답이 온다. 아멘. 이유가 없으면 응답이 와요. 그럼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 몰라. 공동묘지 가봐. 그냥 죽었슈 이러면 끝나는 걸.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은혜의 분량이라고죠? 은혜. 카리스마. 은혜는 사역을 위해 준비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결과. 여기서 은혜는 사역을 위해 준비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결과. 여러분, 은사는 언제 나가느냐? 은혜는 사역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합니다. 아, 내가 이제 말년에 하나님 나라 가거나 하나님 만났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지까지 60년, 70년, 80년 인생에 게으름부렸던 거를 나머지 10년만,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살다가 가요. 70년까지는 잘 살아가다가 70도, 80까지는 망가져도 가다가 상관 하나도 없이 가는 것보다는 전반전은 어렵게 살았지만 후반전은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결과가 은혜예요. 카리조 마이란 어근이 수련됐습니다. 보전 헬라어로 가보면 독수리로 만들어주다. 큰 매가 되게 해주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 중에는 왕입니다. 힘이 셉니다. 눈이 아주 팍 씁니다. 눈이 예리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예리해져요? 눈이,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예? 백내장에서, 이제, 백내장의 시험이에요, 시험 들어서. 시험 들어서 제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안 보이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지금 환상이 보이네요. 쫙, 강 목사 앞에 뚜벅뚜벅 지금 걸어오시고, 두루마을 일자락을 날리면서 지금. 여러분 보셨나요? 아멘. 아, 그냥 아멘을 쓰고, 그냥 안 봤다고 또 아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아, 그래서 독수리가 돼서 톡히 올라가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고 은혜예요. 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다.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다. 고급스러운 헬라가 고전 헬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받았으니까 복을 가지고 가는데 주의 종이 많이 복이요. 많이. 주의 종이 많이 복이에요. 안 되는 걸 잘 된다고 그러고 자기는 모르는 걸 알려주고 모르는 걸 몇 개월 안에 된다고 그러고 아멘? 벌써 높이 올라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왔어. 영적인 계단을 뛰어넘었어요. 3층 전에 올라가서. 뒤에 아버지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주님 오면 그냥 이 은사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 이 사람은 그렇게 이 사람 이거구나.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 거 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탁 까면 주세요. 그냥. 그거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아, 이 사람 어저께도 했는데 이번은 또 안. 그 머리 돌리는 게 더 힘들어 나. 거짓말 하는 게 더 힘들어.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거짓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순서는 얼굴이 서 있어. 우리 목사님 거짓말한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가지고 오다. 매력. 그치? 매력은 여러분 영적인 매력과 환경적인 매력과 인격적인 매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매력은 하나님 앞에 끌림받아가고 응답을 주는 것이고 환경적인 매력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육적인 매력은 사람한테 인기를 끄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춰나가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막 끌어다 주는 거예요. 물질을. 여러분 주의 종이 가까운 사이가 돼가지고 손이 닿는 사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졸르는데 안 주겠어요? 요 놈아 망할 놈아 너 앉아 이러지 않아요. 내가 약간 미련해서 연단 많이 받아서 그러지 너는 착하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너를 알아주지 못하겠구나. 나도 12명밖에 가지고 안 했는데 너도 참 그 순수한 마음에 슬쩍슬쩍 잘 된다고 그러지 그냥 이혼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배도 그냥 사람이나 많이 모으지.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 환경이 내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죽는다는 데서 산다고 어떻게 얘기해? 그게 양심이 깨끗한 박 목사가 괴로워서 살게 해서 내가 먼저 죽어. 내가 먼저 죽어. 응? 자, 그래서 매력, 마력 확 땡깁니다. 상냥한 특성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상냥한 특성들이 직역이고 은사가 의역입니다. 그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 은사가 아니네. 에? 에. 끊고 맺는 맛이 있어야 돼요. 에? 그래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 슬슬슬슬 여러분 구렁이가 통보고 와요? 슬쩍 들어와요? 그렇죠? 한번 24인치 돼. 그러면 싸대문 안으로 그냥 들어와. 응? 슬쩍 들어와. 그래서 첫 번째 연단이 진실한 거예요. 에? 진실한 거. 아멘? 아멘이 진실 아닙니까? 아멘. 진실하지 않으면서 아멘 천번 만번 해도 소용없어요. 진실은 무슨 진실이냐? 회개하는 진실. 아멘. 하나님처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저 어떡해야 되죠? 그것이 탄원하는 회개입니다. 아멘. 어? 왜요? 우리의 것으로 노력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을 어떻게 천국 가요? 어? 해결하고 천국 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방법만 대입하면. 근데 그걸 자꾸 내 욕심으로 내 방법으로 대입을 해. 내 방법으로 내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면 된다는데 자꾸 이유를 대요. 어? 자꾸 이유를 대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속을 못 보네. 네? 네. 그 속을 봐야 여러분 치료를 해주지.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은사로 만족돼서 값없이 주다. 아멘. 은혜를 베풀다.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뭐 하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결과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힘 주세요. 예수님 힘 주세요. 아멘. 아멘. 네, 이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단을 해결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이것은 시편 68장 18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슬쩍 삽입을 시킵니다. 다윗시대 법궤가 시온으로 옮겨진 것을 여호와가 그의 성으로 입성한 것에 비유한 노래를 바울이 이렇게 삽입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 그리스도께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에게 은사를 분량대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은사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받은 거예요. 아멘. 네? 최고 큰 은사가 뭐라고 했죠? 사랑.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받으면 아 그건 예수 믿을까? 우리 교회 한 명 늘리는 것보다도 아 그건 예수 믿을까? 내 말 한마디면 천국행 열차에 타는데 나는 난처함, 그거, 은혜가 없으니까 난처함을 안 하거든요. 계산해서 손해담을 안 하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남을 위해서. 응? 아, 예배 드리는데 저 집사님 수심이 가득하더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설교하는 그 말 한마디 부딪혔나? 사단한테 한 소리인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사단한테 한 소리를 나한테 한 소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은혜 사이이기 때문에 나가 뒤에 줘도 저녁이 들어와. 에?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밥 줘, 그래, 밥 줘. 휴, 그래, 엄마는. 돼지라고 그랬는데 안 돼지고 왔네. 진짜 돼지라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너한테 품풀이를 했다. 가서 가슴 치면서 후회해요. 아버지, 위로자도 내 딸 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험도 하나도 안 들어요. 은혜관이기 때문에. 배꼽과 배꼽이 연결돼서 탁 나왔는데 네? 어떻게 시험이 들겠어요? 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배꼽에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배꼽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스도가 강림하셨습니다. 올라갔다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그죠? 올라가셨다.
왔다 하셨던 즉 다른 날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건 뭐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땅 아래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 올라가신 것을 지금 에베소 속 교회에 복음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강림 올라가다 말은 은혜의 보상이 주는 초월한 정신의 안정감, 은혜의 보상이 주는 초월한 정신의 안정감, 이것이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나바이노, 아나바이노. 이 아나바이노라는 말을 고대 헬라로 가보면 자라나다, 상승하다, 하늘의 신비를 아는 자. 여러분, 하늘의 신비를 아는 자가 정신의 안정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응? 하늘 위로 받겠네. 그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다. 이것은 직역이고 결심하다. 결심하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결심합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장애물을 넘어가다. 난처함을 넘어가다. 어려움을 넘어가다. 그렇죠? 그렇게 결심하면 다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성어요. 아나 위로 하늘로 영적으로 지혜로 은혜로 플러스 바시스 걷다 발걸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걷는 거예요. 뭐하면 결심함. 결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넘어가요. 넘어간다는 게 뭐죠? 수용하고 이해를 해요. 수용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고 아니면 낮은 곳은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비하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네? 낮은 곳은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의 만족. 사랑은 여러분 그냥 희생합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희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사람을 사랑해도 희생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자 이러질 않아요. 기도 많이 하니까 그냥 힘내세요. 내가 대신 기도 많이 해줄게요. 그죠? 사랑하는 관계는 계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내 것도 갖다 줘요. 응답도 갖다 줘요. 그냥. 그래 저한테 준 응답을 여러분한테 주면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병신 같은 놈 이러지 않아요. 속어를 쓰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야, 박 목사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응?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꾸 가슴이 넓어져요. 젖가슴이 넓어지는 거 아니야? 영적인 가슴이?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 팍 넓어져가지고 그런 거에는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 약속 안 지켜도 안 서운해. 왜? 마귀한테 져서 그런데 내가 기도 더 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은 부모로 받지만 은혜는 교회에서 받습니다. 혈통은 부모한테 받지만 하늘나라 것은 교회로부터 받습니다. 기적도 교회로부터 받습니다. 협의적으로 주의종한테 받습니다. 주의종이 사랑해주면요 사단이 건드리질 못해요. 여러분 다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낮은 곳 이 말은 카토레로스 고전 헬라어 가보면 죄인들의 거처.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사람의 옷을 입고 2000년 전에 인카네이션에서 마리아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그 형식을 통과시킨 거예요. 네? 말라기 3장 5절 5장 3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들의 거처 이런 뜻이고요. 고전을 내리셨도다. 신앙 승리의 마음 상태 내리셨도다. 선한 신앙 승리의 마음 상태. 신앙은 여러분 마음에서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기간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바꾸는 기간.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마음이 뭐죠? 혈통을 바꾸는 거예요, 혈통을. 동물적인 기질에서 천국의 예수님의 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응? 혈통은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응? 그러니까 고난을 줘서 바뀌는 거예요. 고난을 줘서. 내리셨도다. 이 말은 카타바이노. 비참함과 수치에 처한 최저의 상태로 가다. 비참함과 수치의 최저 상태로 가다. 어디까지 가셨죠?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까지 가셨습니다. 그래? 이러셔서 십자를 보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러셔서 십자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충만하게 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블레도. 영향을 주다. 그래? 영향을 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하게 먼저 오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이 영향력을 받은 것이고 영향력은 인플랜티아 결이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생기는 힘. 결을 뭐라고 그랬죠? 지구의 140배. 인격이 얼마나 커진 거예요? 별처럼 커진 거예요. 별처럼 스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함부로 말합니까? 금방 신문나. 스타는 금방 신문나. 괜찮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만물에 충만하겠다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어서 다 별로 쓰다. 다 스타로 쓰신다는 거예요. 에? 성품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그죠? 은사는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은사이고 사회에서 쓰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 마음을 쫙 사로잡는 은사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안내해야 된대요. 안내하는 사람이 막 소잡는 사람처럼 막 이런 사람이 되고 그러면 다 도망간대. 네? 네. 막 밝게 웃고. 그렇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그랬대요. 안내해 주신 분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그분 만나러 갔다가 매주 나갔다가 은혜 받았대요. 에? 가서 목사님만 찾고 이렇게 그분 찾고 그분 찾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 행동 거지에 따라서 누가 구원 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에? 이것이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습관으로 쓰십니다. 에? 습관. 우리는 그냥 습관이지만 하나님 그걸 은사로 써요. 특별한 것을 특별한 응답을 은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수하면 딱딱 내려오는 게 특별한 습관이지만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근데 응답은 언제 주느냐? 시인하고 믿고 행동할 때. 응답은 시인하고 믿고 행동할 때. 네? 시인하고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종로 5가 어디 가면 좋은 약을 산다는데 가르쳐줬는데 주여 종로 5가로 갈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상동에서 사귀어야죠. 안 돼요. 저는 그거요. 상동에게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에 그냥 날려주시옵소서. 안 날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 하실 것만 해놓으시고 사람의 것은 꼭 남겨놔요. 어? 그리고 사람이 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어? 하나님이 다 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하네요. 그건 기적이라고 그러지. 기적. 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이 더 은혜스러운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죠?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죠? 그 효율성을 따지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 가지를 다 이루어 주셨다고 유언하시면서 죽으시고 그것도 안 믿으니까 또 살아나시고 이 땅에서 살면 너나 나나 똑같다 보니까 또 하늘나라로 가시고 가시면 또 안 올 것 같은 게 또 이대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아멘. 참, 우리 인간이 즐긴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정말로 믿어도 돼, 믿으라고. 정말 믿었지.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종의 오죽이 여러분 처방을 잘해주겠습니까? 네. 꼭 믿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다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